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동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이번 주에 새롭게 만들어 볼 킷은 HGUC 제타 리바이브입니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제타를 드디어 만져보네요. 기대가 큽니다. 초등학교 시절 친구의 친구네 집에서 처음 건프라를 접했을 때 웨이브라이더 형태의 제타를 처음 보고 부러워했었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음에도 제타는 제 추억 속의 킷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 녀석 덕분에 제가 건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때 마음속으로만 부러워했었는데 지금은 매일 건프라와 함께하네요. 뜬금없이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제 박스 안을 확인해볼까요? 하나, 둘. 주절주절 킥과는 상관없는 과거사를 늘어놓느라 훅 지나가 버렸네요. 제타 리바이브는 건프라 엑스포에서 HGAE라는 카테고리로 발표되었습니다. HGAE에서 AE는 어드밴스 에볼루션의 약자로 건프라 40주년 기념 프로젝트 건프라 에볼루션을 뜻합니다. 여기에서 첫 타자로 지명된 킷이 바로 HGUC 제타 건담입니다. 정식 리바이브 라인업은 아니지만 리바이브 제품군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여러가지 사연을 가진 HG 킷이기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는 킷이라고 소문을 많이 접했었는데 이제 제대로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검수를 마쳤으니 이제 런너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런너입니다. 전체적으로 포인트 파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블레이드 안테나도 보이고요. 소체의 목깃도 보입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발쪽 파츠들도 보입니다. 백팩 쪽에 붉은 파츠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니 역시 스티커 처리된 듯 하네요. 포인트 파츠를 담당하는 A 런너였습니다. B1 런너입니다. 전체적으로 하얀색 외부 장갑 파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커트 파츠들과 허벅지 이외 많은 외부 장갑들이 있네요. 헤드 파츠들도 이곳에 분류되어 있네요. B2 런너입니다. 해당 런너에 비어있는 이 파츠는 불량품이 아니라 비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빠진 파츠입니다. 언더게이트 처리도 아닌데 빠진 게 좀 신기하네요. B2 런너는 B1 런너에서 중복되는 파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C1 런너입니다. 이 부분이 하이퍼 메가 런처겠네요. 흉부의 외장 파츠와 런처 및 어깨의 외장들도 보입니다. D 런너입니다. 백팩의 날개 파츠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붉은색이어야 할 외곽 라인이 곡면으로 처리된 것을 보니까 역시 스티커가 살벌하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E1 런너입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델타 카이에서 쓰여진 웨이브라이더 전용 프레임이 보입니다. 그 외에 각종의 내부 프레임 파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2 런너입니다. 역시 E1 런너의 중복 파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폴리킵입니다. 그렇게 많지 않네요. 아마 이 중에서도 다 쓰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빔샤벨입니다. 프레임 지지대가 약간 휘었지만 이상 없네요. 스티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백팩의 붉은색들이 다 이곳에 물려있네요. 저는 붉은색 건담 마커가 있으니 이 부분은 모두 부분 도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입니다. 런너 전체가 X 표시가 없네요. 정크가 남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재탕이든 뭐든 괜찮으니까 정크가 안 남는 게 좋더라고요. 역시 폴리캡은 다 쓰이지 않습니다. 조립 과정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리바이브가 되면서 제타의 전체적인 관절이 좋아지고 이에 따라 다양한 액션 포즈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바이브 킷들이 대체적으로 품질이 좋아 보이네요. 아래에 컬러 가이드가 있어 부분 도색 등 추가 작업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가변형 킷임에도 역동적인 포즈를 보여주네요. 웨이브라이더 모드 또한 분해 조립 가변을 통해 깔끔한 모습입니다. 액션 포즈를 보니 빨리 만들어 보고 싶네요.
매뉴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정리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신킷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 어지간하면 다 모으는 편인데요. 특히 제타 건담은 추억이 있는 킷이기에 더더욱 기대가 됩니다. 아무쪼록 추억뽕으로 끝나지 않고 멋진 킷으로 만났으면 하네요. 여러분도 추억이 있는 프라모델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하고 추억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기대되는 제타 리바이브, 이번 주도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타 언박싱에 대해 궁금하거나 빠진 내용이 있다면 역시 댓글로 관련 정보에 대해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SD하비 시동이었습니다. 그럼 친구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는 무료 지원금입니다. 부탁드려요.